안녕하세요. 비랭사 매니저 권오현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파주에 있는 복층 현장, 오늘은 두 개를 촬영을 해서 각각 하나씩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하나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하나의 최저가 복층이고, 또 하나는 최저가는 아니지만 현재 분양 중인, 이 지금 지역 인근에서 분양 중인 현장 중에서는 그래도 준수한 편의 분양가에 속하기 때문에 제가 이 두 곳을 둘 다 촬영을 해서 하나씩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보실 곳이 실평수가 약 한 48평 정도 되는 복층인데요. 여기를 먼저 올라가서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올라가 보겠습니다. 공동현관 들어와서 계단을 한 5칸 정도 올라가면 엘리베이터가 바로 보이고요. 역시나 4층이기 때문에 4층으로 올라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보실 402호입니다. 세대로 들어오면 지금 현재는 불이 꺼져 있는데요. 일괄 소등 장치로 불을 켜서 이제 본격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3단 신발장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중문 역시 3단으로 되어 있고요. 자, 지난번에 봤던 복층은 바닥이 폴리싱 타일로 되어 있었는데요. 여기는 그냥 마루로 되어 있습니다. 마루는 강마루입니다. 자, 여기가 거실이고요. 확실히 지난번 복층, 최저가 복층 봤던 데보다 평수가 넓죠. 지난번 최저가 현장은 40평 정도 됐는데요. 여기는 지금 한 48평 정도 되는 복층이니까 확실히 거실이 상당히 넓습니다. 소파도 보면 6인용, 그러니까 카우치가 달린 6인용 소파를 설치해도 충분히 나오는 소파 자리고요. TV장도 이렇게 설치를 해놨는데 이거보다 더 큰 것도 충분히 설치는 가능하겠죠. 오픈형 복층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거실 위로 뻥 뚫려 있습니다. 저 위에가 지금 현재 불이 꺼져 있어서 이제 올라가서 저기는 볼 건데요. 기본적으로 분리형이 아니라 오픈형 복층이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방입니다. 주방에 우측에 수납장을 이렇게 짜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이 식탁이 붙어 있는 거라서 그냥 옵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떨어지는 건 줄 알았는데 그냥 딱 붙어 있네요. 네, 참고하시고요. 자, 주방 인테리어는 여기 역시 전부 한샘 정품으로만 시공되어 있고요. 이 상하부장이 먼저 보셨던 최저가 복층보다는 조금 더 자재가 비싼, 조금 더 단가가 비싼 상하부장을 설치를 해놨는데 왜 자꾸 거기랑 비교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가 먼저 소개해드렸던 그 최저가 복층 현장하고 같은 곳입니다. 여기가 더 나중에 지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꾸 거기랑 비교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비교는 여기까지고요. 자, 그리고 냉장고 자리는 한 대요. 양문형 냉장고 자리 한 대 설치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역시 그럼 김치 냉장고 어디다 둬야 되나요? 라고 하신다면 이렇게 주방 옆에 엄청 넓은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영상 이렇게 리뷰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제 장비가 휴대폰이다 보니까 화각이 그렇게 넓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굉장히 넓습니다 넓습니다 해도 지금 제 휴대폰으로 촬영한 영상을 보시면 그렇게 넓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정도면 진짜 넓은 다용도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앞에 수납장도 다 짜져 있고 여기에 김치냉장고 추가 양문형 냉장고 다 설치 가능하고 그리고 이쪽으로 세탁기 놓고 사용하셔도 중간이 이 정도가 다 남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넓은 다용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방 말고 자, 여기 작은 방부터 좀 볼게요. 자, 작은 방 역시 침대 하나 뭐 책상 조그만 거 하나 정도 놓고 쓸 수 있는 정도의 공간이고요. 바로 옆으로 메인 욕실입니다. 2층의 메인 욕실.
욕조, 샤워부스 설치되어 있진 않고요. 자, 샤워 공간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쓰기에는 불편함 없습니다. 없어 보이는 1층 메인욕실이에요. 제가 불편함이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좀 답답해 보이거나 이런 것들은 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안방입니다. 안방 역시 뭐 드레스룸은 따로 없는데요. 안방이 확실히 평수가 넓어진 복층인 만큼 상당히 넓고요. 자, 여기 그냥 간단하게 한번 보자면 안방 창 너머로도 특별히 뭐 막힘은 없어서 뷰는 좋습니다. 안방 뷰도 좋은 편이에요. 자, 이렇게 욕실로 여기 역시 요 정도의 공간이라 샤워는 이쪽에서 샤워기는 달려 있으니까 여기 샤워기가 어디 갔지? 네, 샤워기 저기 있네요. 자, 샤워기가 있으니까 여기서 샤워를 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공간은 뭐 넉넉한 편은 아니에요. 살짝 조금 좁다라고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안방 욕실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중간방. 중간방이 거실 옆으로 있고요. 작은 방하고 큰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침실로 쓰기에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역시나 여기도 만약에 식구가 많지 않으면 작은 방에다가 드레스룸이 따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다 드레스룸을 꾸며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복층 한번 올라가서 보겠습니다. 확실히 지난번 최저가 복층보다는 계단이 좀 넓어졌어요, 폭이. 역시나 이렇게 올라가서 완전히 틀어서 다시 올라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오픈형 복층이다 보니까 저 여기가 이렇게 다 비어 있고요. 자, 먼저 불을 좀 켜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올라오면 여기가 계단이었잖아요. 여기서부터 우측의 방 하나,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곳이 테라스로 나가는 곳. 근데 여기는 뭐 거실? 복층의 거실처럼 쓸 수 있는 건가? 뭐 이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 안까지 가죠. 불 한번 켜볼게요. 여기는 불이 등이 없네요. 네, 등이 없습니다. 이거 참고하셔야겠네요. 등이 없습니다. 그런데 꽤 깊숙하게 되어 있는 공간이라서 여기 쓰기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용도로 활용해서 층고는 자, 제가 지금 여기서 있는데 여기서는 숙여야 되고요. 여기 2층, 2층 쪽까지 올라와야 온전히 좀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기들은 다 서서 충분히 다닐 수 있는 그런 친구예요. 이쪽만 살짝 숙이고 다니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복층 욕실. 자, 복층 욕실도 꽤 넓은 편이에요. 샤워기 설치되어 있고 샤워 공간 다 나오고요. 복층 욕실도 상당히 넓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방도 충고, 여기는 당연히 충분히 충고가 뭐 180 이상 거의 뭐 190 그 정도 나오고요. 이 등이 있는 데까지가 딱 한 175 정도 돼요. 여기서부터는 좀 축여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 제가 자꾸 비교를 하는데 최저가 복층하고 비교를 해보면 여기는 이 방은 복층방은 성인이 있어도 충분한 그런 층고와 크기 양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방이 하나 더 있었죠? 이쪽으로 와보시면 자, 이렇습니다. 역시나 들어갈 때 머리 조심 하시고요. 자, 이렇게 쓰면
여기서는 딱 온전히 쓸 수 있는데 바로 이 등까지 가면 살짝 숙여서 내려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방은 성인이 쓰기에는 조금 부족하고요. 자, 저 안까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아이들, 어린 자녀들 침실로 쓰기에 딱 적당한 그런 크기예요. 자, 이렇게 나와서 이제 테라스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이 확실히 테라스로 출입하는 문이 좀 큼직해서 지난번처럼 아이고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나가볼게요. 자, 날이 좀 어둑어둑해졌는데 운정 신도시가 여기서 다 보여요. 뷰는 상당히 좋습니다. 앞도 이렇게 특별히 테라스 있는 쪽에 막힘이 없어서 야경 참 이쁘네요. 테라스는 크기는 안방보다 조금 더 큰 크기예요. 자, 이렇게 바닥이 좀 지저분한데요, 감안해서 봐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충분히 뭐 바베큐 파티, 그 다음에 아이들 뭐 풀장 등등등의 용도로 쓰시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테라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테라스까지 모두 확인을 해 보셨습니다. 자, 여기는 분양가는 2억 7,500만 원입니다. 2억 7,500만 원이고요, 이 인근에서, 그러니까 정확히는 2018년도 하반기부터 분양을 시작한 신축 빌라에 약 실사용면적 48평, 그러니까 이 정도 되는 복층 빌라의 분양가가 거의 2억 후반에서 3억이 지금 좀 넘나드는 그런 지금 시세를 보여주고 있어서 이 가격대가 그래도 좀 준수한 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뭐 엘리베이터도 다 돼 있고 복층에 욕실까지 다 돼 있고 여기 역시 보일러를 이용한 난방이기 때문에 2억 7,500만 원에 요 정도 평수에 요 정도 구조가 나오는 복층은 흔치 않으니까 만약에 좀 식구가 그래도 내 식구 이상이다 이러는 가족들이 살아야 되는 복층 빌라다 그러면 충분히 여유 있게 쓰실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의 복층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참지 마시고 언제든지 전화해서 물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파주 복층 빌라 현장에서 권오현 매니저였고요. 저는 바로 옆 세대 또 넘어가서 거기도 최저가니까 거기 복층도 촬영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안녕.